그 전화 사주 친구가 소개해줘서 했는데, 제가 무슨 원진 기문 사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제가 무당이 돼야 된다. 그걸 찾아보니까 해당 안 됐는데. 합이고, 이것도 합이고, 방합이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원진이 없고, 편관, 재생, 살은 있네. 이거는 원진도 없고, 기문, 관살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분이 약간 사주 보시는 분이 아닌 것 같고, 제자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급하신 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런 사주는 되게 단순해요. 단순. 좀 열심히 살고. 양기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기본 정신적으로 이 약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신내림으로 잘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음기가 막 엄청 강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두드려 맞고 막 깨져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깨져 있다는 거는 뭐 충살이 있다든지 편간이 두들고 있다든지 뭐 사주의 안정성을 계속 방해하는 사주. 그런 형태가 이제 많이 간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주가 안 그러면 대운에서라도 그렇게 막 하면은 그런 현상이 되는데 여긴 뭐 대운에서도 그렇게 뭐 편간이 들어와 있긴 하네요. 근데 그걸로 그렇게까지 볼건 아니고 이 정도면 나름 신강하죠. 여기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 너무 사람이 단순해. 똑똑하긴 한데 지적이진 않아. 엄청 똑똑하고 섬세하고 예리하고 좀 열심히 살고 그래서 상당히 좀잘 나와 보이는데 이게 지적임과 철학적 막 이런 게좀 떨어지다 보니까 은근 또잘 당해요. 이런 형태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재성을 보고 있고 여기 식신을 보고 있으면 똑똑한 머리로 약간 자격 따는 거예요. 자격 따는 건데 이 재성에 관련된 자격이 좀 좋겠다. 세무 회계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 경제 뭐 이런 쪽 방향이 좋겠다. 재무든 경영이든 기획이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어울려 보인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제가 예체능을 전공했는데 재능이 애매한 거예요. 네. 그래서 꿈을 20대까지 쫓다가 그 어머니가 가게를 하나 하고 계셔가지고 같이 가게를 한지한 7, 8년 정도 됐는데 다시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꾸물꾸물 올라와가지고 근데 제가 할줄 아는 게잘 없어가지고 이게 될까 다시 예체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지금. 뭐든지 꾸준히 한번 해보면 되지. 근데 이게 큰 운의 흐름상 그 아직 본인이 자아 발견이 조금 잘안 되는 시기예요, 지금이. 본인은 좀 남들보다 좀 늦게 오는 스타일이야. 본인이 원래 꾸준하지 않은 성향도 아니고 뭐 변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야무지지 않은 성향도 아니고 뭐 인생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스타일도 아닌데 그냥 자아 발견 늦게 되는 운이 있어요. 그런 팔자들이. 본인이 그런 거지. 나를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게 여기가 28년도. 전 아직 저를 찾지 못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25년도쯤부터 이제 내가 뭔가 이건가 저건가 좀 탐색해보고 시도해보는 흐름이 생기고 28년도면 확실해진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 일단 양이 쌓 있죠? 백호살 있고 그다음에 되게 신강한 사주고 재성이 없어. 그러면은 상업 능력 약하다. 식상을 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본인 말처럼 예체능이에요. 운에서 좀 애매한 게 관운이 들어왔어. 관운이. 관운이 들어오면 좀 나를 좀 이것저것 눈치 보게 만들고 수동적이게 만들거든요. 근데 근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건강과 체육을 합쳐서 일을 하는 게 상당히 괜찮아요. 이런 형태는. 그리고 이제 화기가 많잖아요. 강의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그다음에 뭐 SNS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빨리 만들어가지 본인 인생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년도 이후로 본인의 정체성이나 하고 싶은 거나 잘하는 것이나 뭔가를 발견해. 근데 그 전에 내가 주도당하는 형태로 이성이나 환경을 세팅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그렇게 안 살아가려고 해. 그러면은 환경과 충돌, 이성과의 충돌, 충돌이 따르든지 아니면 내가 그걸 누르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괴롭든지 둘 중에 하나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상황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좀 긴가민가 해도 열정적으로 한번 부딪혀 봐야지 않을까요? 라고 보는 거죠. 대학교 졸업하고 20년도부터 이제 소방공무원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필기는 두번 떨어졌고, 최종에서 이렇게 두번또 떨어지고, 이제 올해 다섯 번째 준비 중인데요. 필기만 계속 떨어졌으면 포기를 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도 미끄러져 보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 타이밍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 시작한 타이밍이. 이 사주 정도면은 사실 7급 정도까지도 공무원도 가능한 사주거든요. 이 사주가 보면은 특히 23년도 이럴 때는 좀 정말 성과가 잘 안 나오기 쉬웠던 시기예요. 그래도 21년도, 22년도는 사실은 잘 나오는 시기거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23년도는 잘 안 되는 시기고, 그리고 24년 또 잘 되는 시기예요. 올해 가능성이 되게 높다. 웬만하면 돼요. 이런 형태는. 근데 운이 너무 안 따라줘서 단기적으로 세운이 대운도 조금 그렇네요. 이게 편제에 들어오고 대운도 그렇게 그러면 중간 정도. 그리고 이제 21년도, 22년도 이때 합격을 했어야 됐다고 보는데 환경적인 영향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23년도가 워낙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흐름이었으니까. 일단은 기본기가 원래 그런 건 잘 되는 사주고, 그리고 이제 그 대운은 세모지만 그래도 지금 몇 년 쌓였고 그 노력이, 그리고 올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올해 가능성이 뭐 한 90% 된다고 봐야죠, 플러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작년에 너무 좀 그 뭔가 컨디션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 뭐 여러 가지가 좀 잘 더 안 됐을 거예요 작년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한 거에 대한 플러스 점수가 좀 낮다. 그런 점만 잘 이겨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된다고 봐야죠 이 정도. 근데 사실은 여기는 소방공무원 보다는 여기는 사실 조금 더 머리 쓰는 과예요. 머리 금융 공기업 공무원 막 이런 쪽 방향이 조금 틀어지다 보니까 원래 자신의 능력이 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월주가 보면은 이게 무창기인에다가 편인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 그 고도로 머리 발달이거든요. 이게 여기는 머리를 더 쓰는 게 어울려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사주가.